부산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엔 차량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혼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60대 시각장애인.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복지관에 가기 위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자비콜이나 두리발 등 단지 이동만 돕는 다른 장애인 택시와 달리 병원 방문이나 행정 업무뿐 아니라 장보기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 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소중한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앞까지 기사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일반 택시를 타면 그런 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를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 운행 하루 전에만 접수를 받는데 전화 수십 통을 걸어도 예약이 어렵습니다. 운 좋을 때는 한 10분 만에 컨택이 되는데 힘들 때는 100통까지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부산에만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17,000명이 넘지만 운행 중인 차는 15대뿐 차량 한 대당 1,100여 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0년 넘은 노후 차량도 넉대인데다 새 차 투입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 차에 대해서 빠른 변경이 좀 필요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 대라도 더 정말 한 대라도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차량 교체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편성 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량을 예약하기가 어려운 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최대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다양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